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누가 뛸까? 이번 시간에는 인구 23만 명, 금정구를 이끌어갈 구청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미영 현 금정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정미영 구청장은 금정구의회 3선 의원을 거쳐 2018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현직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됐었죠. 작은 도서관과 공동주택 관리 등 공약 사업 추진에 집중하며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성 전 금정구의회 의원이 거론됩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구청장 선거 경선에 나왔었죠. 박종성 전 의원은 6·7대 금정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최근에는 메가시티 포럼 사무처장, 장전동 글루리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지역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부산시의회 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회 복지안전도시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등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부산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사들이 함화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민선 6대 7대 금정구청장을 지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바람에 정미영 현 구청장에게 9%포인트 차로 자리를 내어줬었죠. 지역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청장도 권토중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장은 6대, 7대, 8대 금정구의회 3선 구의원으로 12년간 지역의 현안을 살폈습니다. 올해 초 제13회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지역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금정구를 발전시킬 인물로 누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